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흰색 부가티! 네, 쥔쫘TV님하고 보라양털님께서 만드신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보아오시던 그 파란색 부가티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와우. 자, 이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에다가 또 스포일러까지 올라가죠. 자, 스포일러 한번 올려볼게요. 자, 스포일러 올려줘! 아, 여러분, 저 스포일러 기능 제가 예전에 이 차 처음 만들 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처음 스포일러가 올라가는 차였는데 요거, 야, 이게 여러분 딱 들면은 흰색이네. 원래 파란색 차는 파란색이거든요. 저 속안의 색깔이. 자, 볼게요. 흰색! 우후! 있죠. 네, 이거는 부가티 중에서도 흰색은 특수 제작용이라서 아마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와, 흰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후! 와! 드리프트! 와하. 부가티는 제가 처음 만들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가 만들었던 차. 부가티를 제가 만들고 나서 제 친구한테 그랬죠. 3D 운전교실에 엄청난 차가 출시될 예정이야.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부가티를 출시하면서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차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속도도 제일 빠르고 멋있고. 와, 근데 흰색 부가티를 생각을 못했었네. 와, 여러분 이거 다운받으시려면은 진짜 TV가 아니라 진짜 TV 아시죠? 진짜 아무튼 진짜 TV 제가 링크 예, 링크 내가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영탈님하고 같이 만드신 모드인데 재미있는 모드를 많이 만드셨네요. 자, 그럼 한번 속도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우후! 자, 이게 벽타기 되죠? 벽타기 보여줘! 아, 벽타기 신공 안 보여주네. 그리프드! 자, 이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뭐냐면은 기차를 따라잡기. 네, 그때 당시에 기차를 거의 못 따라잡았었는데 이 차가 나오고 나서 기차를 앞지르는 영상이 나왔었죠. 지금 가장 빠른 차가 대체 뭐죠? 지금은 테슬라가 제일 빠릅니다. 근데 테슬라 전에는 거의 얘가 최고였죠. 부가티 볼리드 있어요. 예, 볼리드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들이 나오기 전에는 얘가 대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준비됐습니까? 자, 이 차가 가고 뒤쪽에서 백밀러 사이로 기차가 달려올 거예요. 달려와! 말하고 있는 사이에 출발했어. 반칙! 오, 좋았어. 그렇다고 질 부가티가 아니지. 아,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네, 좀 낮잠 좀 자줘야지. 아, 또 달려! 야,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난 토끼라고! 자, 토끼가 가다가 아, 거북이 또 안 오네. 낮잠 좀 자야지. 근데 원래 거북이가 이겨야 되지 않나? 자, 거북이가 오고 있습니다. 아! 아, 뭐야, 이게 못 따라잡을 거. 아니야, 따라잡아. 아, 무한의 세계. 아니고 바닷가죠? 드리프트.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잠깐만. 이거 예전에 일로 가면은 그 오류 있나? 오, 오류 있겠다. 뭐냐면은 차들. 아! 내가 고쳤었는데 이걸 까먹었다니.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무한의 세계가 있는 걸 까먹으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 흰색 부가티. 와, 멋있어. 잠깐만, 이 흰색 부가티. 우와, 잠깐만, 돌아다니는 애도 저거 흰색이야. 가볼게요. 잠깐만, 나는 얘만 흰색인 줄 알았더니. 자, 네. NPC 차도 흰색이에요. 여기서 우와, 봤어요? 우와 흰색 부가티 이거 괜찮은데? 3D 운전교실에 지금 운전 시트에도 부가티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파란색이 있는데 야, 이거 흰색도 넣어볼까? 파란색 몇 대, 흰색 몇 대. 좋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파란색만 맨날 보다가 흰색을 보니까는 굉장히 새로워요. 그리고 색깔이, 자, 오, 좋았어. 좋은 방법이야. 운전시티에 있는 부가티도 이렇게 흰색을 넣어가지고 파란색 섞어서 흰색도 과연 파워가 있을지. 우후, 짜자, 우와. 오호, 렛츠 기릿! 엄청 빨라. 우후, 푸셔! 이게 밤낮으로 변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웠습니다, 제가. 기존이 27.몇이었어가지고. 어, 진짜? 어? 잠깐만. 근데? 27. 근데
그거 대체 왜 지금? 아닌데 28 안 될 거예요. 27은 제가 옛날에 졌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어 근데 한 번 더 시도해 봐요. 저기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좀 좋았어. 오 저기 부가티 슈퍼카 매장 있는. 어 잠깐만. 슈퍼카 매장에 있는 부가티 있죠? 걔 색깔도 바꿨을까? 하얀색이었어요. 아 하얀색이었어요? 잠깐만. 뭔가 더 근사할 것 같아. 매장 안에. 오! 우와. 우와. 진짜 멋있어. 매장 안에 있으니까. 이야 이 부가티의 신세계인데? 아빠 그런 게 저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슈퍼카 매장에 있는 슈퍼카들이 바뀌어요 계속? 아니요 이건데요. 근데 왜 계속 바뀌는 것 같지? 와 흰색.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자 먼저 우리 큰아들, 만약에 진짜 돈 주고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서 부가티를 산다, 시론을 산다, 흰색으로 삽니까 파란색으로 삽니까? 결정하세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 아니고 이 두 가지 색 중에 흰색하고 파란색 중에. 자 땡 끝. 자 둘째 아들, 흰색으로 삽니까 파란색으로 삽니까? 화이트요. 아 화이트로 산다고요? 자 이제 첫째 아들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합니까? 말이 없군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차 산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페라리 살. 페라리 산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차라리 부가티 100억짜리 사느니 페라리 10억짜리 한 5대 사고 5억으로는 별장 지어서 살고. 다시 점프해요. 페라리 FXK 예불도 아쉽구나. 아 맞다 아까 내가 점프하기로 했지. 점프 이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점프 아하! 저기 고속도로 같은데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야 흰색 부가티 진짜 넣어야 되겠다 진짜. 너무 근사해. 여기 끝에서 대기를 향해 달리는데.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자리를 지나서 달렸죠. 에스기를 달려보겠습니다. 하여허! 아! 야하! 살려주세요! 다시 하기 해야 되나? 또? 다시 하기. 아, 다시 슈퍼점프를 하러 갑니다. 오늘따라 다시 하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자 바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오 완벽해. 수리비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지금 경로가 뭐냐 하면은 잠깐만 이거 되나? 분수대 점프? 될 거예요. 아후! 오 이게 되네. 아 이거 옛날이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밑에 끼었었는데. 렛츠 기릿 달려! 끼지 않도록. 어허! 안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큰 거 있잖아. 3세판. 알려허! 아하! 안 돼! 우후! 어,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되는 겁니다. 자, 이 부가티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속도를 자랑해서 많은 분들이 슈퍼점프를 도전하셨죠. 어? 그때 느린 차밖에 없었는데 이 부가티가 3D 운전교실에 이 스피드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자자자자자 드리프트! 우후! 엄청나! 야 여기서 이제 슈퍼점프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할까요? 310 넘으면 당연히. 근데 이게 너무 레츠기를 달려! 아니... 빠 우와! 이거 호버 없죠? 호버 없죠? 호버 없죠? 호버 없습니다! 하! 뭐야 무슨 호버가 없는데 이거까지 오네? 와하! 와!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오 날았다! 근데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뒤로 갔지?